하이큐!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더보이즈 상현입니다. 더보이즈 활입니다.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더보이즈 여훈입니다. 더보이즈 한결입니다. 더보이즈 케빈입니다. 더보이즈 유입니다. 더보이즈 주현입니다. 더보이즈 현재입니다. 더보이즈 제이콥입니다. 더보이즈 큐입니다.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자, 박수! 여러분, 드디어 더보이즈의 흥미난 부시집 첫 회가 방송되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첫 방송 봤었는데 다들 어땠어요? 너무 내 자신이 나오니까 좀 신기했어. 나도 진짜 신기했어. 다 마음이 이상했어. 흥미진진. 그리고 어제 스포해드린 대로 저희 코비 형이 혈액 형이 다들 아셨죠? 형 오셨죠? 네. 코비 형은 B형 상남자라고. 아, 맞아. 상남자예요. 저희는 진짜 다 A형인 줄 알았잖아요. 맞아. 저 솔직히 좀 비지감 되신 것 같아. 나도 많이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제 정확한 혈액형을 알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첫 방송 본 느낌을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We want to know your thoughts on our first episode. So please leave your comments down below. 그럼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는 동안 저희 이제 첫 방송을 본 소감을 한번 한 번씩 얘기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TV에 나온다니. 예전에 그런 동요가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이런 기분이었습니다. 네, 이런 기분이었어요. 네, 저는 촬영할 때와 또 방송에서 이렇게 직접 TV로 보는 느낌이 진짜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너무 흥미진진하고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방송 딱 처음 시작할 때 저희 멤버들의 예전 과거 그런 영상들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막 뭔가 디데이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뭉클하고 뭔가 그때 슬펐어요. 그렇죠. 그때 흥분할 뻔했어. 저는 감동적이었어. 저도 상현 형처럼 제 얼굴이 나오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아쉬워요. 지금 다시 좀 더 웃길 수 있고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좀 아쉬워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네요. 다시 사장님. 저는 진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많이 먹었어요. 뭐 신기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아닌데. 네, 저도 그냥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기대하면서 봤는데 첫 몇 분 동안 감동적인 그렇게 저희 과거를 이렇게 편집해 주셔서 네, 정말 감동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멤버들 오디션 영상도 보고 저희 연습한 영상도 보고 그동안 찍었던 거를 이렇게 다 훑어서 봤잖아요. 솔직히 약간 좀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눈가가 약간 촉촉했습니다. 정말? 지금도 촉촉한데요? 그러면 웃어요? 네, 저는 솔직히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노잼이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 의외로 너무 다들 재밌게 잘 나왔고 그리고 잘 편집해 주셔서 네,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저희가 TV에 나온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고 아직까지 그리고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가 무엇보다 다음 주가 더 기대됩니다. 주목 보세요. 진짜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도 주현이처럼 걱정 많이 했는데 우리가 정말 재밌는데 좀 많이 어색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되게 걱정했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너무 기뻤고 너무 잘 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저희가 연습할 영상하고 이제 그런 영상이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이상했어요. 우선 저희가 TV에 나온다는 느낌도 이상했는데 이제 그걸 보니까 귀여워.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나올 뻔했고 진짜 다음 주가 정말 기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꼭 다음 주에도 꼭 보세요. 꼭 봐주세요.
Yeah. 네, 저도 사실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되게 설레고 긴장되고 그랬는데 그 무엇보다 처음에 제 오디션 영상도 나왔는데 그게 거의 한 몇 년 전이지만 그걸 보고 되게 울컥했어요. 아, 제가 이랬는데 그랬을 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사랑하는 형들과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고 있을지 몰랐는데 정말 그때 정말 울컥하고 다음 주가 정말 기대됐네요. 다음 주도 꼭 본방 사수해 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의 시청 소감은 어떤지 댓글 확인해 볼까요? 당연히 네. Let's get it. Let's get it. 첫 영상 진짜 궁금했다고. 아, 진짜 더 보이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진짜 시간 후딱 갔어. 저희도 맞아요. 저희 10분 본 줄 알았어요. 진짜로요. 제이코 B형 축하해. 당연하죠. 이제 진짜 재밌었어. 다음 주도 당연히 본방 사수지. 이거 so funny. 되게 재밌었대요. Thank you. 얘기 때 찍은 사진 누군가요? 저희가 다요. 네. 맞춰보세요. 저희 때 그거 머리 이거 뽕을 파마했을 때. 저는 깜찍한. 면봉 지목자.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다. 나만 운 줄 알았네. 여러분 제가 보는 건 보실 거래요. 비글이래요 저희 보고. 지방도 와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꼭 채워주셔야 돼요. 우와, 지금도 1,000만 원. 오, 저희는 언제든지 달려갈 용기가 있습니다. 맞아. 라스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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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계속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읽겠습니다. 네. 간다. 옷 너무 잘 입어요. 저희가 첫 방송도 다 함께 봤으니까. 오늘은 더보이즈가 뽑는 꽃미남 분식집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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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 베스트 꽃미남 분식집 1회에서 가장 재밌었던 명대사와 명장면은 무엇일까요? 아 저 저는 제이콥 형이 그러니까 제 인생이 거짓말이었나 싶어요. 저는 권혁수 형 왔는데 아무도 못 알아봤어. 맞아요. 맞아. 진짜 아무도 못 알아봤어. 이 근데 혁수 형이 또 입고 오신 옷이 저희 쇼파에 있는. 아 맞습니다. 완전 미션이랑 진짜. 전 거의 카멜레온. 카멜레온 오빠. 그리고 큐 형한테, 혁수 형한테 큐 형이 질문했잖아요. 그 아 질문이 궁금한 거 있어요. 맞아요. 까먹었어요. 이런 거 잊혀버렸어. 아직도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너무 귀여웠어. 우리가 봐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재밌었어. 이 정도는 좀 몰랐는데 다음 주에 더 재밌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갈까요? 네. Best of Best 꽃미남 분식집 1회에서 꿀잼 노잼 멤버는 제가 느끼기에 꿀잼은 이번 1화는 제이콥 형. 저도 맞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 이런 웃겼어 진짜. 이런 제이콥이 아닌데 오늘 유독 정말 재밌게 나왔어요. 아 원래 재밌.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인터뷰 보셨는데 아까 인터뷰할 때 분식집이 뭐지? 그 스테이크 만드는 데가 이렇게 하고 진짜 분식집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젠 알죠? 바로 늦게 알았어요. 그럼 처음 들었을 때 어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아 저는 아직 솔직히 분식집 하면서 그 시비 같지도 하는 건가 프로그램이 이해를 못했어. 분식집이 뭔지 모르고 이제 시비 같은 거 그래서 스테이크? 그냥 먹는 데인 줄 알아서. 자, 그다음 노잼 멤버는 아무도 다 재밌었어. 다 재밌었어. 다 진짜 다 재밌었어. 이제 너무 귀여웠어. 노잼 어떤 거를요? 그리고 Best of Best 꽃미남 부식집 1회에서 하드캐리한 MVP는 누구? 제이콥 형? 아무래도 Best of Best 제이콥이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나도 제이콥. 저도 제이콥 형.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고 보면. 손가락으로 그럴까요?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자 제이콥 형이 제일 좋네요. 재밌었다니까. 맞아요. 제이콥 형입니다. MVP. 네, 오늘의 MVP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더보이즈 12명을 대신해 열심히 했으니까 단독 12초 연차권 드립니다. 연차권 나가고 싶은데
이제 네 이제 카운트 자 원 투 삼 안녕하세요 오 오늘 재밌게 봤죠? 네 다음 주도 되게 재밌을 거니까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시비 끝 끝났어 끝났어 아 우리 나와 나도 하고 싶어 네 자 네 자 이번에는 첫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더보이즈에게 궁금해 부분들을 풀어드려 볼까요? 자 다 같이 꽃미남 부식집 그것이 알고 싶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고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더보이즈 거실에 누워있던 권혁수님 소파에 너무 티나게 누워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일단 네. 먼저 지나간 누구였죠? 영웅이 그리고 제이콥도 지나갔죠. 제이콥 그리고 또 누구? 저요. 주연이 이렇게 네 명이 저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촬영을 했잖아요. 그날이 첫날이었어요. 그래서 숙소 안에 카메라가 있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 제가 이상하게 나와서 긴장이 되고 그래서 진짜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보고 방으로만 이렇게 숙소를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누가 이렇게 마주쳤는데 아 사실 사실 화를 내가 그랬고 보고 왜냐면 사실 저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누군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있나 해서 가만히 서 있었죠. 근데 보다가 영훈이 형이 방으로 들어가길래 저도 그냥 입고 그걸 영훈이 형을 따라 들어갔어요.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누가 있는 건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집에 낯선 사람이 누워 있다. 그냥 방으로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주무시고 전혀 개의치 않는 걸로. 네 그리고 또 누가 있어? 아 그리고 그 스태프분이 보다가 얼굴인지 안 보이니까 아 되게 피곤하신가 착해 카메라 감독님이 그냥 지나갔는데 흑수영이 지금 보냈어요 아 진짜 착하고 진짜 맛있었죠 저희 너무 반가웠어 주현이 형은 누군 줄 알았어요? 저는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는데 처음에 스태프분인가 했었는데 그냥 다들 지나가길래 혁수 형만 괜히 고생했어. 그냥 일부러 숨어있었어. 다음은 냉장고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소스들이 많았는데 2년 동안 있던 소스인데 사실은 숙소에 요리 자주 안 하죠. 네,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 원래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연습 끝나고 오면 되게 출출해서 음식을 해 먹는 편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원래 집 냉장고에는 좀 썩은 소스들도 있고 음식도 있어야지 맞아 그래야지 뭐 사람 맞아 그런 느낌 그게 조화가 이렇게 딱 돼서 냉장고가 만들어지는 거 또 냉장고 냉풀이가 있잖아요 탄탄해 보이게 자 리얼리티 컨셉이 12간지를 뽑는 거에서 꽃미남 분식집을 운영하는 거라고 들었을 때 진짜 기분이 어땠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지. 아, 저는 한 명씩 한 명씩 저기부터 얘기해 주세요. 네, 저 리온 아 저 저는 그때 좀 멘붕이었어요. 저희가 진짜 그걸 할 수 있을까 먹기밖에 안 했는데 저희가 막 그렇게 떡볶이나 이런 거 만들어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걱정이 나죠, 진짜. 저는 되게 기뻤어요. 뭔가 이렇게 뭐지 손님들과 이렇게 마주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설렜어요. 쓰는 거 맞죠? 네,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태어나서 그런 아르바이트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꼭 한번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계속 생각했었는데 마침 또 이렇게 기회가 온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솔직히 뭔지 몰라서 그냥 아 예. 다음날에 그 자리에서는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럼 아는 척을 했던 건가요? 네, 뭔가. 네, 그냥 해야 되겠다. 저는 우선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해서 분식집을 한다고 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고 저도 아르바이트를 한 번 더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겠다 이러면서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해서 저는 되게 좋았어요. 저도 사실 12간지라는 게 저희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줄 생각하고 갑자기 분식집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저 아까 이해, 그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그래서 아 그냥 분식집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10일간 지금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에 제 고명철 막상 이렇게 분식집을 저희가 직접 만든다고 했을 때 저도 좀 정말 설렜어요. 이렇게 요리도 직접 만들고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설렜던 것 같아요. 자, 맞죠. 저도 이게 이거를 분식집을 한다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대했어요. 왜냐하면은 또 많은 손님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또 저희가 다 같이 한다는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기쁘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정말 짱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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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딱 듣자마자 이게 뭐지? 그냥 하는 거야. 같이 가요? 같이요. 시비간지에 돼지. 나도 시비간지에 돼지를 뽑는 거구나. 그래서 아 돼지 커서는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 시비간지가 계속 같이 이어가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되게 맞는. 그 분식집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평소에 어디 가서 사 먹기만 하고 만들지 않잖아요. 막 팔거나. 근데 이게 저는 솔직히 상당히 부담이 됐어요. 이게 맛없기도 하면서 위생까지 생각해야 되고 돈까지 받으면서 벌써 앞서 어떻게 그러면은 너무 걱정했어요. 걱정했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저는 그 뭐지 저희가 먹는 건 줄 알아서 네 아, 먹는 건 줄 알았어요. 저 조금 행복했어요. 조금 먹었어. 언제 먹어요? 언제나 먹을 거. 귀여워. 저는 제 친누나가 캐나다에서 알바 식당에서 일하는데 항상 들어올 때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 걸 보고 제가 그냥 알바하는 게 아니라 직접 재료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서빙도 다 저희가 할 수 있을까 걱정 태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됐던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경험한 것에서 네, 저는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우는 왜 권혁수님의 직업을 정말 몰라서 네? 직업이 뭐세요? 라고 질문했는지 그 맛이 알고 싶다고 뭐 있어요? 아, 알고 싶다. 안녕하세요. 직업이 뭐세요? 자, 마이크요. 네. 마이크 일단 그게 제가 제가 평소에도 권혁수 형의 패러디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너무 재밌었어.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개그맨이신 줄 알았는데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배우가 꿈이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배우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직업이 배우이신가? 아니 개그맨이신가? 내가 본 거는 개그 제가 본 거는 패러디 영상이니까 아 그럼 이제 직업이 무엇일까 해서 알아가고 싶어서 이제 직업이 혹시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직업이 뭐세요? 뭐세요? 직업이 뭐세요? 엄청 당황하시네. 역시 힙합 역시 양면 스웩 양면 스웩 다음부터 이제 직업이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직업이 뭐세요?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모르죠. 나중에 찾아서 봤어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활이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막 팍 활을 쏘잖아요. 근데 그럼 혹시 숙소에서 연습한 거 아니에요? 혹시 활이 숙소에서 연습한 거 저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숙소를 보면은 이제 큰 이제 거울이 하나 있어요. 거실에. 현준이 활 방 들어가기 전에 거울이 하나 딱 있어요. 거기서 한 5초만 좀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잖아. 여기 뒤에서 꺼내가지고 원래 이렇게 하셨어요. 원래 그래서 그 거울이 깨졌다고 맞아요. 맞아요. 아이돌 입상대회 때 기대해봅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음 Q는 자기소개할 때 Q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한 건지 그것이 알고 싶다 보이스. 어허이 이렇게 본소개를 찔러서 한 이유가 처음에는 이제 Q라고 하면 대중분들이 뭔가 딱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손가락으로 큐를 만들어서 큐를 강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뭔가 또 손가락으로 하기에는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아 손가락이다 손가락으로 우리 찌르면 동그라미에서 스마트 이렇게 부터 이제 큐를 이렇게 칭찬해 근데 진짜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그거 어때요? 큐 정말 찬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큐가 탄생했답니다. 자, 우선! 아, 그리고 엔딩에 저희가 농구할 때가 나왔죠. 네. 저희 멤버들 다 스포츠 너무 좋아하고 좋아하죠.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있어요. 아, 저는 일단 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저 제주도 집 앞에 체육관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배드민턴 되게 삼촌들이랑 동네 삼촌들이랑 클럽에서 많이 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좋아하고 저는 또 사격 되게 좋아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저랑 했었어요. 아, 네. 한번 제 이겼어요. 한번 같이 갑시다. 네? 제 이겼어요. 아니에요. 배드민턴도 저한테 줬잖아요. 사격도 치고 배드민턴도 치고 잘하네. 형이 열심히 하면 되게 근데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저희가 운동을 좋아하는 게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 덥지만 날씨가 좀 괜찮을 때 제가 그 좋았던 게 저번에 성현이 형이랑 저희 제이콥 형, 현지 형 그리고 주현이 형이랑 제가 한번 이렇게 밤에 한강 가가지고 저희끼리 농구 경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농구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한 번 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했던 거 같아요. 맞아요. 그만큼 저희가 농구도 좋아하고 농구 좋아하는 또 겨울에 스노우보드도 딱 타고 스키도 맞아요, 잘 타요. 맞아요, 맞아요. 스키 저 잘 타요. 저 스노우 저는 저 스노우보드. 네. 네. 저희가 다 스포츠를 좋아하죠. 만능 스포츠 놀이입니다. 그리고 농구할 때 농구하면 떠오르는 멤버는 주현이, 제이콥. 맞아요, 맞아요. 네. 승부욕은 저희가 진짜 다 승부욕이에요. 네, 진짜 많아요. 근데 제이콥 형이 농구할 때, 아니 농구 시청할 때 말이 빨라지는 거 같아요. 평소에는 되게 젠틀하게 천천히 말하는데 이렇게 제이콥 코치로 변했던 코치 래퍼였어, 래퍼. 근데 이 형이 아,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풀렸는지 댓글 확인하면 될까요? 네! 그럴까요? 댓글을 한번 길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메르. 네. 해외 팬이 농구 같이 하죠. 오! 오. Continue! Let's play basketball. 제 코치. 뉴 말 좀 해. 뉴 말할 수 있지? 말 좀 해봐. 자, 뉴가 한번 댓글을 읽어. 뉴는 무슨 의미인 거예요? 제가 숨 쉬고. 오!
형인 줄 알았어. 아, 형. 형 있어. 형인 줄 알았어. 웃긴 게 아닌가. 아, 이제 그랬을 수도 있어. 눈매 아니야. 게임 누가 사? 게임 누가? 게임하면 진짜. 게임하면 게임하면 진짜 본능이 없죠. 게임하면 현지요? 진짜. 현지 또 게임은 잘 하죠. 제가 또 농구 게임도 하잖아요. 숙소에서. 아, 주현이도 하고 이도 하고. 농구 같은 거. 되게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 네, 이탈리아에서 사랑한대요 저희. 아, 이탈리아 할 줄 아세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집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 밤 8시 30분 꽃미남 분식집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잠시 뒤 저희 V를 통해서 또 다시 보기가 다시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봐주시고요. 꼭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꼭, 꼭, 꼭. 그리고 저희가 어저께 했던 핫수 천만 공약 꽃분이 투어 기억하시죠? 하트 수가 천만이 넘어야 저희가 다른 지역들도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하트를 꼭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세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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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하트, 하트. 여러분들이 좀 더 힘내시라고 저희도 다 하트를 좀 보내드릴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트다 하트! 하트! 하트다 하트! 하트! 자 이제 정말 아쉽게도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마무리 인사 할까요? 우리 뉴부터. 네, 저희 오늘 1화 너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V앱에서 하는 생중계 1화 그것도 꼭 많이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V 하트 꼭 많이 천만 개 모아서 저희 어디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꼭 꽃미남 분식집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비록 떠나지만 저희 또 보고 싶으면 11시에 또 꽃미남 분식집 하니까요. 그것도 꼭 봐주시고.
네, 오늘 너무 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많이 팬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도 1화가 나오니까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레콜린 안 되는데. 오늘 이제 첫 방송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레콜린에서 지금 뭐 근데요. 다시 이제 V의 이제 하트수 1000만을 꼭 해주셔서 저희가 꼭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더 이제 더 재미있는 모습이 많을 거예요. 이제 2화도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앞으로 더 이제 좋은 모습하고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첫 방을 했잖아요. 되게 재밌게 봤고, 다음 주 그리고 또 3화, 4화, 5화 계속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상현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신기했어요. 맞아요. 진짜 저희가 이렇게 TV에 나온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았는데, 저희 다음 주에 더 재밌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세 발에 피었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 더 재밌으니까, 네, 다음 주에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활입니다. 네, 저희 첫 방송 어땠나요? 재밌게 보셨어요? 좋았어요. 네. 네. 정말 재밌는 모습들이 많이 찍혔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재밌는 방송이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요. 앞으로도 본방사수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입니다. 네, 저희가 첫 방송을 이렇게 딱 했는데,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과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저희 많이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 꼭 지켜봐 주세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더보이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훈입니다. 오늘 TV 나온 거 보고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아직도 막 꿈같고 막 그런데. 그런데 그거 뭐지? 좋아요 1000만 개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보러 찾아가니까. 맞아요. 더 채워주시면 딴 데도 갈 수 있으니까 꼭 눌러주세요. 꼭!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방 일단 같이 봐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재밌는 걸 저희가 진짜 되게 많이 생각보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거 앞으로 진짜 엄청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거 다시 보고 싶으시면은 11시에 또 MBC 에브리원에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또 V에도 올라올 거니까요. 맞아요. 많은 기대를 갖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방송 나가는데 정말 첫 경험 너무 설레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봤는데, 여러분들 또 앞으로 한 7개 남았는데 계속 기대하시면서 계속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팬들께서도 이해 못하셨을 것 같은데, please don't forget about our what's it called? Food truck tour. We still need to raise 10 million hearts on our first episode, which you can find on this app. Very app right here. So after the stream is over, please head on over and leave us your heart so that we can go go places with our food truck. Yeah. 잠깐. 저희 요 렉 때문에 주연 현재 제이콥이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분들을 위해서 다시 인사해서 다시. 네, 다시. 네, 주연입니다. 네, 1화를 다 같이 이렇게 멤버들이랑 보여서 봤는데, 첫 그 오프닝 때 너무 우리가 고생하고 노력했던 게 나와가지고 좀 감동이었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재밌는 장면들이 많고 또 에피소드가 많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하트 1000만 꼭 채워서 저희가 전국을 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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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희가 이렇게 헤어지지만 오늘 밤 11시에 아까 학년이가 말한 것처럼 MBC 에브리원에서도 하니까요. 네. 많이 봐주시고 꼭 V의 하트 수 1000만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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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이콥입니다. 네, 오늘 너무 기뻤고요. 이제 팬분들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도 1화가 나오니까 꼭 봐주시고 저희를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더보이즈 꽃미남 부식집 1회가 V에 다시 올라왔다고 하네요.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요. 지금
270만 하트가 넘었다 합니다. 대박입니다. 저희도 계속 누를게요. 저희 같이 누르고 빨리 경기도로 출동합시다. 출동!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et it! 내일 아침 학교 가면 좀 눌러야지. 학교는 다 누르는 학교 가면 좀 눌러. 저 학교 가면 좀 눌러. 우리가 같이 오자. 네. 자. 자, 그러면은 아쉽게도 정말 아쉽게도 지금까지 넘어졌습니다. 안녕. 오늘은 그냥 보내줄게. 슈퍼쿠퍼 잘가자. 내꿈 내꿈 알지?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안녕.